왜 그러고 사? 제가 지금 좀 괜찮은데. 네, 그 말이 네. 오늘 이상하게도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기혼자고 기혼자이면서도 남편의 덕이 부족한 사주를 지닌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본인 역시도 이렇게 보면 뭐 다 뭐 본인 입으로는 남편하고 다 뭐 다 부부 생활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니 정리가 되겠어요. 네, 본인 자체 사주 자체가 네.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예요. 그러면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있을 때는 정리하기 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내가 남편 노릇, 가정 노릇, 애 아빠 노릇 다 하고 살아가야 되고 역시 본인도 내가 살림하는 여자가 아니라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여자. 처음부터 누구나 다 그래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성격, 성향, 환경에 따라 그 말은 천성대로 산다 말이에요. 자기 사주를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주대로 안 살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서 후회도 하고 삶이 박복한 것 같기도 하고 팔자가 더럽고 사납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본인이 이혼한 거는 정말 잘했어요. 결과물이 나와서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혼을 안 했으면 제 입에서는 정말 아까 우리 PD가 한 것처럼 남편하고 왜 그래 사세요?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본인 지금 하시는 일은요? 본래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쪽. 부동산을 내가 중개사를 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분양. 분양? 분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본인하고 맞아요? 그래도 돈을 벌고 또 오피스텔 아파트를 다 사가지고 지금 이제 좀 자리 잡았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부동산이 안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동산이 안 맞다는 건 아닌데 내가 공인중개사를 따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서 부동산 소장으로서 내 업을 하는 거와 내 터를 가지고 내 사무실 터를 가지고 하는 거와 분양, 내가 이렇게 이동을 다니면서 하는 거와 같은 부동산이지만 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사주로 비했을 때는 앞에 말한 게 본인하고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자유로운데 좋아요. 물론 사무실 소장이라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뭐 물론 이렇게 오피스 그 분양하는 것보다 틀리는 거는 없죠. 그런데 본인이 가장 좋았던 거는요. 50 이전에는 그렇게 부동산의 기운이 없어요. 50 중년에 접어들어서 땅의 기운과 본인의 사주와 맞기 때문에 부동산의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인연이라는 거를 끊고 배우자와의 인연이라는 끊었기 때문에 상업 영업운이 더 뒤에 따라 들어가고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인연을 끊지 않고 내가 내 업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래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혀버려요. 아시겠죠? 있습니다. 본래 그 남편이 운이 좀 그런 걸 제가 살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돈을 좀 모아놓으면 딱 그만큼 남편 때문에 다 나가고 나가고 제가 느꼈거든요. 아 남편은 내가 해놓으면 다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그 이혼한 그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본래 그렇죠. 그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도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주가 금전으로 안정이 되는 거는 50 중반 그때부터 노년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벌어도 뒤로 안 세고 돈이 모인다는 격이에요. 그게 엄마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해가지고 몇 번 뭐 어른들 말을 놓는지 몇 번 뭐 이렇게 이유 없이 이제 아프고 저기 번하고 했는데 뭐 기억이 나는 정확히 나는 건 중학교 때도 그렇고 했는데 막 엄마가 꿈에 저승사자가 막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막 내가 울면서 빌면서 엄마 내 뭐 이렇게 이거 내 수명을 좀 잘라서 엄마 좀 줘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자다가 울고 막 그렇게 힘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꿈 같은 거를 많이 좀 꾸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물 사주예요. 뭐 그런지 저도 이제 그 칠성주를 막 타고났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 없이 아팠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몸에 또 복도 체육선 전도 끼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확 다 빼버렸어요. 네. 다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 내가 미워서 이게 그거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서울에서 할 때 길 가면 누가 나이 좀 젊은 보고 막 쫓아와요. 막. 네. 근데 그때는 무슨 무서운 기운 느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나는 나 뭐 이렇게 미워서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좀 운명에 대해서 내가 좀 그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했겠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결혼해서 남편 오기 전에 내가 좀 자고 있었는데 뭔가 자꾸 다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남편이 온 줄 알고 꿈을 많이 꾸긴 하는데 왜 꿈인지 생신인지 이러고 있으면서 있는데 뭐가 자꾸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안고 그래서 이상해서 눈을 탁 뜨면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갖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울고 그러고 있었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울산에 살 때도 그 집이 막 이 습기가 많고 그랬는지 막 밤마다 귀신 보는 거 막 뭐 뱀한테 막 묶이는 거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울고 깨버리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잊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또 한 번씩 이렇게 내 몸이 안 좋다든지 네. 좀 이러면 뭐가 또 와가지고 밤에 나를 막 이렇게 또 근데 그게 기분 너무 이제 기분 나쁘고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좀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경험을 해본 사람도 없다 하고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해서 왔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는지 제가 많이 본인 그거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네. 진짜 동생 따라 그냥 온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거 네. 굿하면 없어져요. 예? 굿하면 없어져요. 아, 무작정 굿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저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 네. 그래요? 가물이 많은 사람. 조상이 많이 빌었나요? 조상이 빈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우리 내가 모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공덕을 드린 것처럼 본인의 조상들도 드렸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이에요. 네, 뭐, 본인이 결국은 내가 그런 게 싫어서 교회도 다니고 한다지만 결국은 이래 점집에 와서 뭘 물어보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풀 수 있는 거는요. 자. 공덕을 드렸지만 본인들 집안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업장은 그대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다 원 많고 한 많은 조상들 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본인한테 꿈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상이라면 극락왕생을 한 조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원 많고 한 많은 조상도 있겠죠. 그런 분들 길 열어서 전도시키면 돼요.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없어집니까? 아니 근데 왜 자꾸 남자가 보여요? 남자가 난 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있죠. 신가물 젊은 여성들의 신가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위에 눌리는 것보다 기접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본인도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가위에 눌릴 때도 있지만 에. 이렇게 누군가의 본인의 몸을 만진다거나 끌어안는다는 걸 우리가 기접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한 30년 전 일이고 네. 근데도 한 번씩 그게 나타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이 너무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더럽고 그러면 그냥 지나고 살았는데 아 도저히 이거는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물론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네. 발전되고 뭐 대충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도대체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조상들의 네. 그런 모든 것들은 그거는 그냥 놔두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60이 넘어가고 60 중반 되면 없어집니다. 노년줄에 접어들고 나면 이제 영도 다치고 그 전까지는 뭐 옛날에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영이 이제 맑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이 점점 없어지기는 없어지는데 60 중반 전까지는 그 꿈이 한 번씩은 또 나타날 거예요. 굳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수년 전에 그 꿈 때문에 정말 힘들고 생활하기가 힘들고 너무나도 많은 꿈을 꿨으면 뭐 굿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굿하면 그는 귀신들 다 극락화시키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나 세월도 흘렀고
간혹 가다 그런 게 한 번씩 또 생기긴 하기 때문에 크게 살아가는데 본인의 사주에 그 꿈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별 걱정할 필요가 네. 없겠네요. 네. 네. 그러면 뭐 내가 일이 막힌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니, 뭐 조금 사실 뭐 워낙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네. 웬만한 거는 아, 그래도 겪어야 하는 부분이고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같아요. 겪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본인이 뭐 칠성줄을 타고 났다 그거 다 없는 말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 이제 엄마는 아무나 보고 야 너 칠성줄 타고 났다 그거 달나라 같은 소리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뭐 어릴 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걸 이제 거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그래서 본인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이렇게 줄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기독교예요. 더 믿지도 않고. 우리 뭐 무속을 맹신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말 본인 같은 사람이야말로 종교가 뭐 하느님이라든지 이렇게 기독교가 많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중보 기도라는 이런 걸 하면 네.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을 해주면 또 이게 또 응답을 받고 네. 그럼 고맙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물론 제 기도 우리 남편 뭐 자식 기도도 20년 넘게 매일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새벽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거는 어떤 영적인 전쟁처럼 막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막 또 괴롭히면 또 당하다가 그래서 또 계속 해야지 이겨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먹고 산다고 제가 네. 막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좀 멀리 하니까 이게 영이 아까 말씀을 좀 탁해졌나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고 편하긴 한데 육신은 편한데 내 마음이 아 이거 지금 내가 너무 잠들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궁금해서 내가 좀 풀고 싶었고 뭐 저도 나름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온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여쭤본 네. 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 시간만 지나면 좀 더 세월 지나면 네. 그건 꿈이라는 게 있는 거는 없어요. 네. 그럼 저는 뭐 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해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힘 없어요 본인. 그러니까 저는 본래 음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음악하는 활동을 좀 하고는 있었거든요. 본래는 네.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뭐 돈하고 연관 별로 돈이 안 되니까 네. 그건 그거대로 지금 하면서 이 일을 하긴 하는 건데 어쨌든 네. 그러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네. 점점 가고 갈수록 안 좋아지겠지만. 네. 뭐 건강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까? 몸이 안 좋다는 게 본인 질병이 있으세요? 없는데 이제 이번에 질병이 없죠.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네. 많이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몸이 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신병이라고 하거든요. 아, 신병이라고 해서 무당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본인처럼 무당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같이 줄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파요. 그렇습니까? 명은 명대로 사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저 동생이거든요. 누구요? 아까 조금 전에 상담 받았던 김세아. 친동생이에요? 네, 이제 막내 친동생인데 중간에 또 동생들이 있고 8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동생이 제가 너무 저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저 동생이 또 촉이 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동생은 내가 소개를 잘못해서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을 너무 해서 괴로워서 네. 동생을 많이 도와주고 싶고 네. 그래서 저 동생을 위해서 내가 가게를 하나 좀 이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너무 지금 고생을 네, 해주세요. 맞을란지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요. 네, 맞아요. 내가 아까 전에 그저 동생한테 전 본 거는 동생한테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